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부터 7년 전쯤에 긴 유학 생활 끝에 한국에 와서 아가씨 때 애터미를 만나서 이미 결혼 전에 연봉이어 클럽, 로얄 클럽에 들어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맥도 없고 영업도 못한 아가씨가 연봉이어 클럽. 물론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천만다행히. 부러우신가요? 그 성공의 비결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범한 거 싫고요. 안정적인 게 싫었어요. 근데 태생이 평범하다 보니까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다 못하여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탈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너무나 제 삶에 만족을 못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말 한마디로 모르는 나라를 훌쩍 떠납니다. 마이너스 37도 러시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추운 러시아를 왜 갔냐고. 제가 왜 갔을까요? 체류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간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7년의 대학원 생활을 끝내면서 많은 커리어를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넓은 세상을 보고 오니까 더 안정적인 직장이 싫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가를 찾고 있을 때쯤 저한테 애터미가 온 겁니다. 애터미는 무점포 무자본 사업, 글로벌 원서버.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원했던 글로벌 사업을 자본금 투자 없이 할수 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특이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다단계죠. 하지만 저는 다단계도 괜찮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유학까지 한 여자가 돈에 눈독이 들어서 다단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서 또 다단계를 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쥐구불 인생을 특별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살짝쿵 자신이 없었던 게,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친구들이 다 시집을 가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세일즈도 못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 했더니 스폰서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터미는 나로부터 두 라인으로 내려가는데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전산에서는 당신이 가입했느냐 가입했느냐 하지 않느냐 물어보지 않고 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모든 매출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칙에 따르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난다.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 물건 잘 파는 사람 난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웃으세요. 미써. 저는 절대로 제 밑에 저보다 조금 더 잘난 게안 나오는 그런 제스대가리 없는 사람 나는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결단을 합니다. 그래, 정말 저 말이 맞다면 나는 애터미에서 3년만 존버 정신으로 살아라. 존버 정신이 뭘까요?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막바로 센터로 출근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영업을 못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이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만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만납니다.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을 앉혀놓고 요거 하나만 사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 될걸 맨날 동그라미 그리니까 교회에서 소문나도 더럽게 나는 거예요. 유학까지 한 아가씨가 뭐 한다고요? 다단계 한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의 비난과 그 오해가 저의 재정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 전략을 살짝쿵 바꿔서 숫자가 아니고 제품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재구매가 나오고 부업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만 2년 좀 되니까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소득 월 500이 제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한 번도 물건을 안 팔아본 아가씨가 인맥도 없는데 안정적인 월 고정소득 500만 원, 이거 잘한가요 못한가요? 그때쯤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째지죠? 근데 사실 제 안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만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애터미 물건 가격이 어때요? 싼게 아니고 비싸지 않은가요? 자존심 상합니다. 비싸지 않은가요? 제가 얼마나 팔아서 500만 원을 팔겠어요?
제가 다 팔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 에타민은 재구매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된다면 계속 소득이 늘어나겠네. 나는 가난해질래도 가난해질 수 없어. 다 알았다. 오예. 오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정말 쾌재를 부릅댔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하던 대로만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500이 제 통장에 들어올 때쯤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그런데 자가 호흡이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목에 구멍을 뚫었어요. 튜브를 꽂습니다. 저는 다시는 말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총 6번의 수술을 하면서 제가 1년을 투병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다시는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긴 터널의 끝을 딱 나오니까요, 더 놀라운 기적을 에터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사방이 아무컴컴한 그 터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신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길이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여러분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6번의 수술, 1년의 투병생활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에타미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500만 원까지 벌어본 제가 1년 뒤에 나왔더니 저한테 에타미가 수당 주고 있었을까요? 얼마를 줬죠? 많은 분들이 알고 싶죠?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프기 전에는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면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한 걸까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에터미가 만들어준 싸고 좋은 제품을 전달했고 에터미가 주관하는 이런 세미나에 사람들을 앉히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소비자를 구축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인맥도 없고 영업도 못한 아가씨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뎠냐고.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열심히 소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 어렵니 나는 왜 안 되니 하고 신세타령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참 기회는 기적처럼 오더라는 거죠. 뭐냐면요, 제가 했던 생애 첫 다단계가, 변별력도 없이 했던 다단계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과 차이점이 있죠. 뭐예요? 가입비 월간 유지 월간 마감 대신 소비자의 자발적인 재구매에 의존하는 진짜를 제가 만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여러분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짜 백이 에타미를 꽉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싫어서 에타미를 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안정적인 월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에타미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입원을 해도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서도 쇼핑을 한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터미에서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미국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천국 완구회사 토이저레스가 폐업을 했습니다. 왜 폐업했습니까? 유통공룡 아마존 때문이거든요. 소비자의 니즈를 못 읽었다는 겁니다. 월마트보다 싸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마존보다 편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이게 복병이 있었죠.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고 뿅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대의 흐름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고 좋으면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홈쇼핑, 쇼핑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은 에터미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객관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도구로 여러분의 요구하는 딱 한 가지는 꿈꾸는 능력입니다. 저는 에터미를 만나서 이미 11개국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원했던 할리우드, 미국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리우드 얘기했어요. 할리우드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첫 도착을 LA 밤 비행기에 도착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호텔 방문이니까 할리우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LA 안에 할리우드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할리우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상한 일이 왜 유독 저한테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믿든지 못 믿든지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객관적인 도구 이 애터미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껏 꿈꾸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하면서 저희 환영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